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란 세상의 창을 닫고 하늘의 창을 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대학 4학년 때술에 취한 채 객기로 기도를 시작하여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하고 나서 제 발로 교회에 걸어들어간 게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10여 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행위들을 성실하게 했지만 사업 실패로 인생이 떠내려가자 신대원에 들어가 3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했으나 한번 틀어진 인생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삶이 무지막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10여 년이 흘러 성령께서 매일처럼 찾아오셔서 기도훈련 사역을 말씀해 주시고 충주 한적한 시골에 영상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7년여가 흘렀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기도훈련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수많은 양떼를 보내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해온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영상학교의 기도를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대부분 기도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점으로 그렇게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삶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 자연스레 교회 수행하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도 행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도에 기도를 포기하고 말죠.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 수행하려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고 있다거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기도의 태도나 내용에 상관없이 희생적인 기도행위의 어떤 정도나 유무로 평가받는 것이죠.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도 응답하시거나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그런 척도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기도하느냐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잠언 30장 15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19절이죠. 이에 세 구절은 평생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하거나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올라가 금식을 선포하며 여러 날 기도하여도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기도 행위를 얼마나 희생적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로 결정되고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못 들은 체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며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해 주인님을 지려 부르는 단어인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이 소원하거나 이루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게 가증스럽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인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는 관심조차 없이 오로지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록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게 기이하지 않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죠.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귀신의 자식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일만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신이 기도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수원을 구하며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는 세속적인 것들을 구한다면 당신의 머리에는 멸령인 귀신이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도자리에 앉아서조차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이유예요. 그동안 우리네 교회 세운 기도 방식은 무당이 하는 기복신앙의 기도 방식이었어요. 천일 기도가 백일 기도보다 더 효험이 있고 100만원짜리 굿보다 1000만원짜리 굿이 더 정성스럽다고 말하는 무당과 똑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거나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는 게 효험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무당이 하는 기복신앙의 기도 방식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겠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일반 사람이나 정에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는 불교 신자나 새벽 기도에 나가는 교인들이나 생각은 똑같아요. 죄다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방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앞으로는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라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해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세상으로 난 창을 닫고 하늘로 난 창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심판대 앞에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모르지 않아요. 당신이 평생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신과 육체의 종이 되어 살았던 가증스럽고 폐역한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